팸팸 이때쯤 나연 좋아한 걸까? 이때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돌 등판 팸팸입니다. 오늘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 와. 오. 얼굴에 뭘 써주세요? 잘생겼네요. 저는 얼굴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본명 깐피묵보아꾼, 닉네임 뱀뱀, 활동명 아니에요. 2097년 5월 2일, 25세. 만날이면 25세? 생각보다 안 늙었네? 국적 태국, 출생 방콕, 신체 178에 58kg, 피형, 가족은 어머니, 형 두 명, 여동생 한 명. 종교, 불교. 소속 그룹 갓세븐 맞습니다. 오, 야, 제이비, 마크, 잭슨, 진영, 영재, 뱀뱀, 유경. 팬덤 아이 갓세븐. 아이 갓세븐에서 줄이면 아가세. 아가세 사랑해. 오, 갑자기요? 알겠습니다. 아가세 사랑해. 뱀 친자. 뱀뱀 플러스 미친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할 때 뱀뱀을 부르는 말. 갓세븐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면 뱀 진짜 맞아요. 모르겠어요. 멤버들이랑 있어야 나오는 텐션인가 봐요. 뱀뱀 그만, 유겸 그만 놀아. 데뷔 전 어머니가 비의 팬으로 어릴 때부터 공연장에 자주 끌려 다녔으나 정작 JYP에 입사했을 때 비가 나갔다고 한다. 맞아요. 저도 인생이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튜디오에서 비 댄스 커버 대회가 열렸는데 대타로 나간 막내 아들 뱀뱀이 1등을 하여 비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게 저녁 식사가 아니라 그냥 비 선배님이랑 사진 같이 찍는 거? 한 번? 비랑 저녁 식사라고 얘기를 해서 다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정리하는 사람이 사기를 쳤던 것 같아요. 얼굴이 왜 이래. 근데 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데뷔 때랑 지금이랑 얼굴 좀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정말 성형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형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문 닫아야 돼요. 소속사에서 키 크는 한약을 뱀뱀에게 먹였다고 한다. 저만 계속 안 커가지고 회사도 걱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한의학기랑 성장 운동, 그리고 청담 고등학교에 보내서 그 거기 애들이랑 농구 수업을 같이 받게 했어요. 근데 진짜 제로 키가 확 큰 거는 21살이었어요. 그게 왜 그때 컸지? 그냥 늦게 큰 거 아닐까요? 어릴 적부터 타국에서 홀로 연습 생활을 시작하면서 멘탈 내면이 강한 듯하다. 그래서 이제 쉽게 울지 않는 편이다. 심지어 첫 1위 때도 울지 않았다. 아니, 좋으면 울어요? 좋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일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않은 편.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유내강. 아, 외적은 유리처럼 깨질 것 같다는 그런 말인가? 내면은 강하다. 아, 맞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외유 이거 하나 때문에 가끔 저를 되게 만만하게 본 애들이 있어요. 네. 오히려 외강 내유라는 사람이 무시를 잘 안 당하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저 이거 하나 수정해야 돼요. 양갱을 좋아한다. 아니, 좋아했었죠? 예, 저 양갱 안 좋아해요, 지금. 예, 저 닭발을 좋아합니다. 2018년 5월 6일 콘서트에서 팬분들의 현실 인생이 걱정이 돼요. 앨범 사느라, 조회수 올리느라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 저희 이제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잠도 못 자고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뭐든지 꼭 보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 말하며 울었다. 이 영상 절대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돼요. 아, 그래. 유튜브 각 나와야지. 아! 욕 나올 뻔 했잖아요? 다 울어. 이게 저의 첫 눈물이었어요. 데뷔하고 나서. 네. 근데 소혜기 그때 제가 말한 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 이거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생각보다 한국 사람 모르더라고. 진짜 멋있는 일이었는데. 2022년 1월 미국 프로 농구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의 글로벌 앰바서더로 선정했다. 제발 알아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분들이 이제 저를 막
인정을 안 했어요. 뭐 K-POP이 뭐 엠바서더를 한다고 농구를 비판을 했었죠, 저를.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때 해프타임 쇼를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가서를 했어요. 근데 공연 끝나고 나오니까 다들 와서 막 악수 사진 찍어달라 이래. 저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때. 인정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재계약 해야 되는데. 2022년 하반기 환승연애2에서 고정 출연을 하면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 맞습니다. 여기 끝나고 7년이나 노력했는데 저는 왜 해도 안 되지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멤버만 봐도 뭐예요 이거? 집에 불 모양의 가습기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국내 기준 가정집에 이걸 들여놓은 건 뱀뱀이 최초라고 한다. 불이 아니고 물 가습기 겁나 간지죠? 그게 진짜 비싸요. 저는 지금 긴 거 하나랑 중간 사이즈 하나 두 개 붙여놨거든요. 그거 합쳐서 한 3에서 4 정도입니다. 네. 저 아까 이거 봤는데 저 요즘 너무 좋아요 이분. 팬이 된 거 같아요. 연진이? 네. 연진이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저는 근데 연진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진 않고요. 저는 임지연 그분 오래오래 활동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나는 나 짝사랑 했었잖아. 와. 기억하는. 넌 정말 뭐 가리는 게 없고 다 숨기는 게. 편집 알아서. 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거 해명 좀 합시다. 또 봐요. 뱀뱀 프리 데뷔. 저 이랬어요. 저 이랬어요. 봐봐요. 저 이랬는데 지금 뭐라 해봤자 저 지금 안 좋아해요. 지금 말고 저 옛날 일 얘기를 하는데 왜 막 우리 나연 지켜라 뭐 이거 아니 그럼 뭐 우리 팬들 안 시켜요 그러면? 이때 저도 얘기했잖아요. 했었다. 여러분 과거형 알아요? 짝사랑 했었다 하고 있다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누나였고 우유 사다 주면 그냥 너무 설레잖아요. 그냥 혼자 좋아해가지고 청춘 드라마 같이 저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잖아요 저도. 네. 답답해서 나와. 잠시만요. 저 이거 한번 봐도 돼요? 댓글이 598? 누리꾼들은 마치 애기들이 유치원 선생님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느낌. 근데 나랑 짝사랑할 듯 이라며 뱀뱀 귀여운 짝사랑 동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아니 왜 이렇게 유난 스토리야. 데뷔하고 나서도 아니고 연습생 때면 10년은 된 얘기인데 산 것도 아니고. 맞아 무명의 덕후님 감사해요. 뱀뱀 이때쯤 나연 좋아한 걸까? 아 봐봐 같은 사진이잖아요 제가 보여주는 거랑. 네. 이때쯤 맞아요. 저쯤이면 조사에 엄청 크긴 하지 애기네. 짱구랑 이슬이나 사진 보니까 더 와닿음. 근데 진짜 와 비유 쩔어. 네, 이슬이는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맞지. 네, 그게 진짜 맞아요. 네. 어제 마지막 컨포 뜨고 팬들 환장한 사진. 아 이거 진짜로요. 카슴뱀 결국 천사인 걸로 판명 난 누리꾼들 그럴 줄 알았다. 뭐해? 이거 봐, 뱀이 천사라니까.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는 제가 원본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본 드릴 거예요. 네. 이게 원본이었어요. 야, 섹시하다. 이건 짝퉁.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땐 뱀뱀을 봐라. 혜은 나왔을 때 화상 입지 말라고 에어랩 사주고 사쿠라 신인상 축하 케이크. 이것도 줄 때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신인상 어쨌든 제 고향 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유튜브도 나와주시니까. 근데 이런 케이크를 주면 또 팬분들이 또 오해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긴 했지만 오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네. 다나카 때는 꽃다발. 포토이즘 지금 화성 연애 패널 유라 예원 쌈디 플러스 형들 저 없어요 여기에. 왜 없어요? 제가 이때 나타났어요. 이때 잠깐. 그때 제가 집사 모의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 늦게 끝났어요. 새벽 1시, 2시인가 했는데 다들 새벽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제 갔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만났는데 실제 보니까 그 방송 때처럼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좀 무서웠어요. 희두가 저를 엄청 많이 궁금해 했었더라고요. 아이돌 어떠냐, 우리 보니까 어떠냐 막 엄청 질문을 많이 하시고. 현규님은 동생이지만 뭔가 그냥 친구 먹었어요. 근데 계속 제 손깍지 이렇게 끼더라고요. 옆에 있을 때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귀여웠어요. 다들 귀여웠고. 저는 지연 분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너무 차분하던데, 사람이. 너무 차분하시고, 눈도 엄청 똘망똘망 하시고, 그리고 옷 진짜 잘 입었어요. 태국 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리사, 미니, 텐, 뱀뱀, 파리타까지 대체 무슨 나라임? 파타이가 X 맛있는 나라. 어, 저거는 뱀집 하면서 욕이, 욕할 때 발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곡 들려주는 뱀뱀. 앞을 볼 수 있도록 전곡 들려주고 마술사처럼 튕겨나가는 모습이 인상적. 어,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어, 그때 시상식이었을 거예요. 아이돌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미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우리가 엔딩 그 무대를 했는데 인사 좀 가볍게 하고 빠져야겠다 싶었죠. 근데 이제 꼬기가 막 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방탄 형들 이제 다 인사하려고 하네 해서 돌려주고 제가 그 자리를 비워주는 거죠. 공손한 손짓. 뱀에는 모든 부분에 센서가 타고났구나. 왜 저렇게 빨리 사라지나 했더니 단체 사진 배려하는 거였네. 착하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Got it. 아, 솔직히 이거 데뷔하기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이틀곡 이제 거이스 거이스 거이스였는데 이게 가사가 요즘 추세에 나오면 욕 먹는 가사예요. 가볍게 좀 읽어드릴게요. 어, 제 파트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자서 글 먹은 것처럼 주위의 여자를 내 몸이 그냥 혼자서 잡아당기는 걸 어찌해? 좀 진짜 건방져 이거. 식을 줄 모르는 이놈의 인기는 대체 어째? 아, 미친 거 아니오? 딱 봐도 그렇지 않네요. 봐봐요. 작사 작곡 다 박진영. 이거 가사 좋아서 듣는데 박진영이 난 네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환청 들림. 중독성 진짜 세요 이 노래 확실히. 네. Fly. 아 이거 첫 1위 했던 곡이죠. 16년도 가세븐 덕지 진짜 너무 재밌었다. 그냥 다 그립네. 지금도 덕지 하면 돼요. 지금도 재밌어 하면. 애들아 어떤 길이든 묵묵히 응원할게. 7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다. 저기요 저희 아직 가슴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별 통보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때 JYP랑 나오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불안해 하셔가지고 이런 댓글을 남기는데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와 나나나 이거는 또 처음으로 JYP가 아닌 타 회사에서 가세븐으로 냈죠. 우리 가세븐이 이 앨범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해하고 있어요. 되게 연락 많이 왔어요. 진짜 멋있다고 해체 안 해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말도 많고 이름은 또 어떻게 갖고 왔는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세븐이라는 이름의 권리 저희가 다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JYP도 자기 협조를 엄청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도 살 수 있는 건데 많은 회사들이 양아치예요. 솔직히 그냥 그 이름 이제 갖고 있어봤자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냥 제약 너네 안 했어? 우리 이름 안 줘. 저 진짜 그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저는 JYP가 진짜 좋은 회사라고 인정합니다. 박지훈 PD님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장님분들도 진짜 너무 감사한 회사죠. 네. 여전히 제가 박지훈 PD님에 대한 뭐 가끔 장난도 치고 놀리기도 하지만 저 박지훈 PD님 진짜 좋은 분이라서 진짜 사랑해요. 네. 해체한 거 아니었음? 해체해요? 아,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거 아직도 해체한 거 아니고요. 계속 할 거고 지금은 그냥 각자 개인 활동에 집중하는 시기인 거지 저희 또 앨범이나 월드투어나 다시 할 겁니다. 가슴은 뱀뱀 Sour and Sweet 입맛 저격. 이번에 Sour and Sweet 첫 정규 앨범입니다. 두 곡 빼고 작사 작곡 믹싱 마스터 다 참여했습니다. 진짜 제가 신경 엄청 많이 쓴 앨범이고요. 물론 뭐 요즘 추세는 남들 노래 많이 안 듣는 추세예요. 저 알아요. 여덟 위주로 많이 듣고 음원 차트나 이런 것도 잘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Sour and Sweet은 자주 듣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들이에요. 그렇다고 어렵진 않아요. 또
가끔은 남들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네. 아이돌 등판 이렇게 항상 나오고 싶은 콘텐츠였어요. 드디어 나와서 너무 좋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원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힘이 저한테 아이돌 등판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인간끼리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돌 등판 팬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 뱀뱀이야. 네가 여기 왜 오는지 궁금하지? 아이돌 등판에서 만나. 아, 확인해요 라고 해야겠다. 알림 설정 리츠끼리 스킬 네 등록할게요. 원더케이